안녕하세요. 순혜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내 텃밭을 만들어 봅시다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텃밭이 아니라 집에서도 텃밭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흙을 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저기 재활용품 있죠. 이런 큰 용기들이 있다면 흙을 담아서 모종을 심어서 채소를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들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기 텃밭이나 마트에 파는 흙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분리수거장이나 집에서 쓰고 남은 용기들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심고 싶은 모종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상추고요. 그 다음에 자, 물 줄 수 있는 물조리, 물뿌리개를 준비하면 되고요. 흙을 옮겨 담을 수 있는 모종삽, 그리고 장갑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장갑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런 텃밭 활동을 하려면 바닥에 흙이 많이 튀면은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 쓰는 김장 매트를 밑에 깔고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실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장갑을 끼고요. 장갑을 끼고 실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신발을 벗고 이거는 모종삽. 모종삽으로 여기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모종삽으로 흙을 담아주세요. 손으로 써도 괜찮아요. 장갑을 꼈다면 손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차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흙을 용기 담았다면 먼저 물을 좀 주세요. 여기도 자, 아이고 안 되네. 여기에 모종은 여기 초록색 부분 잎, 여기 아래 보면은 수염처럼 생겼는 부분은 뿌리. 그래서 뿌리가 흙 속에 잘 들어가야지 뿌리가 흙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여기 잎들이 잘 자라겠죠. 그리고 상추가 더 잘 자라면 상추를 따서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심어 볼게요. 손으로 해도 되지만 우린 도구가 있으니까 모종삽으로, 꽃삽이라고도 하죠, 꽃삽 모종삽으로 이렇게 넣어서 살짝 이렇게 돌린 다음에 심어주세요. 여기도 식물들도 좋은 얘기를 하면은 더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들 요리와 가꿀 때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잘 자라라, 이렇게. 그리고 잘 자라라 하면서 심어 봅시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으로 물을 조금 더 주면 됩니다. 잘 자라라. 이렇게. 잘 자라라. 자, 이제 이거는 우리 실내에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창가 가까운 곳에 두면은 식물들이 더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실내에서 모종 심기 잘했고요. 자,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